다시 뜨겁게, 다시 사랑스럽게. 경북대학교는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다시 뜁니다. 경북대학교 2024학년도 수시 모집 대학 입학 전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학년도 주요 변경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수시 모집의 모집 인원이 대폭 확대되어 2023년 69.3%를 선발하던 것을 81.5%까지 확대하여 선발합니다. 이에 따라 학생부 교과 전형은 기존 1,302명에서 1,962명까지 됩니다. 둘째, 학생부 교과 사회통합 전형을 신설하여 농어촌 학생, 기초생활수급자 등 대상자, 국가보훈 대상자 지원 자격이 되는 학생을 통합하여 모집합니다. 셋째,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선발하는 치의예과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학교장 추천 전형을 신설하는 등 지역의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한 지역인재 전형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모집 인원을 살펴보겠습니다. 경북대학교는 2024학년도에 총 5,014명을 선발합니다. 수시 모집에서는 총 모집 인원의 81.5%에 해당하는 4,076명을 선발하며 정시 모집에서는 18.5%에 해당하는 923명을 선발합니다. 모집 인원은 2024학년도 학생 정원 조정 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추후 모집 요강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2024학년도 수시 모집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경북대학교 수시 모집은 학생부 교과 전형, 논술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세 가지 전형으로 이루어져 있고 전형의 방법에 따라서는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집니다. 전형 유형별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첫째, 학생부 교과 80%와 서류평가 20%로 평가하는 학생부 교과 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교과 우수자 전형, 지역인재 전형, 지역인재 기초생활수급자 등 대상자 전형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사회통합 전형, 특성화고 졸업자 전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논술 전형은 논술 70%와 학생부 교과 30%로 선발하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셋째, 학생부 종합 전형의 일괄 합산 전형입니다. 서류 종합평가 100%로만 선발하는 전형으로 일반 학생 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고 사회 배려자 전형, 농어촌 학생 전형, 기초생활수급자 등 대상자 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 없이 선발합니다. 넷째, 학생부 종합 전형의 단계별 전형으로 지역인재 학교장 추천 전형, 지역인재 전형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는 1단계에서 서류평가 100%로 5배수를 선발한 후 2단계에서 면접을 보는 전형으로 1단계 성적 70%와 면접 성적 30%를 반영하여 선발하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각 전형의 전형 방법과 평가 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내에는 교과 우수자 전형, 지역인재 전형, 지역인재 기초생활수급자, 사회통합 전형, 특성화고 졸업자 전형이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의 교과 우수자 전형의 지원 자격은 2022년 이후 국내 정규 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학생부 교과 전형 내에서 1,443명을 선발합니다. 상주 캠퍼스의 생태환경대학, 과학기술대학을 제외하고는 모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내 지역인재 전형은 296명을 선발하며 입학에서 졸업까지 고등학교 전과정을 대구 경북 지역 고등학교에서 이수한 학생이라면 지원할 수 있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올해 신설된 사회통합 전형과 특성화고 졸업자 전형은 모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고 지난해에 신설되어 올해도 동일하게 선발하는 지역인재 기초생활수급자 등 대상자 전형에서는 의예과, 치의예과, 약학과, 간호학과를 선발할 예정입니다. 각 전형의 자세한 지원 자격은 모집 요강을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의 전형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올해부터 지난해 교과 100%의 전형 방식과는 달리 학생부 교과 80%와 서류평가 20%를 반영하여 선발합니다. 20%가 반영되는 서류평가 방식은 종합정성평가를 하는 방식이 아닌 교과 이수의 충실도 정도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교의 정규교육 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이라면 교과 이수 충실도 평가에 대한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학생부 반영 교과는 3학년 1학기의 교과 성적 중 인문 자연 계열의 경우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를, 예체능 계열의 경우 국어, 수학, 영어, 사회, 한국사를 반영합니다. 다음으로는 논술 전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경북대학의 논술 전형은 올해 469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예년과 같이 논술 성적 70%와 학생부 교과 30%를 반영하여 선발할 예정입니다. 인문, 자연 계열 모두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를 3학년 1학기까지 반영합니다. 계열별 출제 경향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인문 계열의 경우 다섯 문항 내외로 출제되며 국어, 인문학, 사회과학 등 교과목 통합형으로 표, 그래프 등을 해석하는 자료 해석형의 약술, 서술형 문제가 출제됩니다. 자연계열 1의 경우 수학, 수학 1, 수학 2, 미적분과, 수학과 자연과학 등을 통합한 교과목 통합형으로 세 문항 내외로 출제되며 풀이 과정을 서술하고 증명하는 형식의 문제로 출제됩니다. 의예과, 치의예과, 수의예과로 지원하는 학생들이 응시하는 자연계열 2의 경우 수학, 수학원, 수학2, 미적분과 의학논술 내에서 세 문항 내외로 출제되며 논술, 약술, 풀이형 및 의학적 소양을 평가하는 문제가 출제될 예정입니다. 경북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은 전형의 방법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서류평가를 100%로 일괄 합산하여 진행하는 일반학생 전형 등과 서류평가와 면접 2단계로 구성되는 지역인재 전형 등이 있습니다. 먼저 일괄 합산하여 진행하는 일반학생 전형 등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반학생 전형, 사회배려자, 농어촌학생, 기초생활수급자 등 대상자 전형이 해당하며 총 1,050명을 선발합니다. 일반학생 전형과 농어촌학생의 약학과의 경우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나 사회배려자 전형, 기초생활수급자 등 대상자 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의 지역인재 전형 등에서 단계별로 진행하는 전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단계별 전형은 1단계에서 서류평가로 5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70%와 면접평가 30%를 합산하여 반영합니다. 모바일 과학인재 전형의 경우 1단계 성적 50%와 면접 성적 50%를 반영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서류평가는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에 대하여 평가가 이뤄집니다. 학업 역량은 주요 교과 등급과 성적 추이를 반영하는 학업 성취도와 자기주도적 학업 태도 및 교과 기반 학습 노력 및 성과를 주로 평가합니다. 진로 역량에서는 전공과 계열 관련 교과 성취도, 교과 이수 정도, 활동에 대한 적극성과 더불어 진로 탐색을 위한 노력 및 다양한 경험을 살펴봅니다. 공동체 역량에서는 리더십 발휘 경험 및 공동체 화합을 위한 노력, 공동체 내 나눔과 배려를 실천한 경험, 교내 다양한 활동에 대한 적극성을 살펴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면접평가는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를 토대로 서류를 확인하는 수준의 면접이 진행될 예정이오니 충실한 학교생활을 토대로 면접에 자신 있는 학생이 지원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안내는 추후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 등을 통해 충분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수능 응시 영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대학 응시자는 각 계열과 모집 단위별로 응시 및 반영 영역이 다릅니다. 먼저 인문사회 계열, 자연 계열 일부 학과 B, 체육교육과 지원자는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를 응시하며 사회탐구 혹은 과학탐구를 응시해야 합니다. 자연 계열 일부 학과 A의 경우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의 과학탐구를 필수로 응시해야 합니다. 일부학과 A, B, C를 제외한 자연계열의 경우 국어, 영어, 한국사를 응시하며 과학탐구를 필수로, 수학은 미적분과 기하 중 하나를 선택해서 응시하여야 합니다. 예능계열과 체육학과의 경우 국어, 영어, 한국사에 필수로 응시하면서 사회탐구 혹은 과학탐구에 응시해야 합니다.
경북대학교 수시 모집 수능 최저학력 기준입니다. 의예과, 치의예과, 수의예과, 약학과를 제외한 학과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전형은 학생부 교과 전형 중 교과 우수자 전형, 지역인재 전형, 지역인재 기초생활수급자 등 대상자 전형과 논술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중 일반학생 전형, 모바일 과학 인재 전형입니다.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영역 중 경상대학, 사범대학, 간호대학, IT대학, 행정학부의 경우 상위 2개 과목 등급 합 5 이내로 충족해야 하며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농업생명과학대학, 생활과학대학, 자율전공부의 경우 상위 2개 영역의 합이 6 이내로 충족해야 합니다. 학생부 종합 일반학생 전형의 경우 방금 말씀드린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서 1등급 하향해서 적용합니다. 전자공학부 모바일공학 전공의 경우 수학과 과학탐구 2개 영역에서 등급 합 3 이내로 충족해야 하며 생태환경대학과 과학기술대학에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탐구 영역의 경우 모든 모집 단위에서 2개 과목에 응시해야 하며 상위 1개 과목을 반영하지만 모바일 공학 전공은 2개 과목 평균을 반영한 후 소수점을 절사하여 반영합니다. 다음으로 의예과, 치의예과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국어, 수학, 영어, 과학탐구 2개 과목에서 과학탐구를 필수로 포함한 상위 3개 영역의 합이 4 이내로 전년도보다 완화되었으며 수의예과, 약학과는 과학탐구를 필수로 포함한 상위 3개 영역의 합이 5 이내로 전년도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과학탐구의 경우 2개 과목의 평균을 소수점 절사하여 반영합니다. 해당 기준을 적용하는 전형은 학생부 교과 교과 우수자 전형과 지역인재 전형, 논술, 학생부 종합의 일반학생 전형과 지역인재 전형입니다.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기초생활수급자 등 대상자 전형과 사회통합 전형, 학생부 종합 농어촌 전형에서는 1등급 하향하여 적용합니다. 우리 대학에서는 구체적인 입학 상담을 위해 입학 홈페이지에서 실시간 입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입시 홍보대사의 SNS 상담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점은 경북대학교 홈페이지와 입시 홍보대사 큰우리의 인스타를 통해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경북대학교. 세상을 이끌어갈 경북대학교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